주간 애들 MC 광입니다. 주간 애들 MC 은영입니다. 광 씨. 네. 이 스멜. 아니 어디서 이 새싹 파릇파릇한 냄새. 이 향기 나지 않아요? 뭔가 시멘트 냄새밖에 안 나는데. 아, 시멘트 냄새 잘 느껴보세요. 아니에요. 스멜. 이제 겨울인데 무슨 낙엽 냄새예요? 낙엽이 아니라 새싹. 파릇파릇한 색상 냄새라고. 아 그런가요? 네, 바로 내일 정식 데뷔를 앞두고 네. 주간 아이돌을 찾아와준 베이비 아이돌이 있잖아요. 어, 그 스멜! 그 풋풋한 스멜! 어, 아주 풋풋한 상큼한 그런 향이 나는데요? 네. 이 향기의 주인공들을 빨리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BA173 나와주세요! 이분들이었구나! 이 베이비 향기! 어, 이 향기의 주인공이에요! 안녕하세요! 일정하다. 맞아요. 어, 정확히 보신 각도가 일정해. 어, 근데 이름도 너무 예쁘다. 그러게. 이름이 빛이에요? 티옷 받침 맞죠? 네 맞습니다. 어, 지우실까 봐. 어, 진짜? 어, 지우실. 설마. 어, 가요계 빛이 되세요? 그래요. 빛이면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뷔곡은 방송일로부터 해서 내일 발매해요. 네. 그렇죠. 야 이렇게 서둘러 찾아온 이유가 사실 좀 궁금한데. 맞아요. 이제 저희가 아, 네. 이제 주간 아이돌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어, 주간 아이돌을 나오기 위해서 데뷔를 한 거. 네. 네. 약간 비슷해요. 네. 어, 조선 씨가 맞다고.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이 프로가 없었다면 그럼 데뷔를 아. 안 할 생각이었었던 거예요? 네. 약간 아, 어. 살짝 텀이 있었어. 텀이 있었어요. 그래도 조현 씨 너무 어, 고마워요. 그래요. 네.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자, 근데요, 저 너무 궁금한 게 이 BAE랑 그 숫자 173 이게 무슨 뜻인가요? 키인가? 이게 평균 키예요? 아, 아닙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가 일단 BAE가 네. Before Anyone Else의 약자로. 이제 대중분들께 먼저 다가서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BA라고 지었고요. 네. 173은 이제 1과 73을 섞은 숫자인데 1은 이제 행운의 숫자 첫 번째 1과 또 73도 수학적 의미로 완벽한 숫자. 네? 수학적 의미로 완벽한 숫자. 네? 저는 이번 시험은 패스하겠습니다. 저도. 숫자적으로 완벽한 숫자를 합쳐서 BA173. 듣다 보니까 뭔가 더 파고 싶고 맞아요. 알고 싶어져. 그리고 애들이 똑똑해 보이네. 어. 저희 9명 다 브레인입니다. 어 그래요? 진짜? 과연 저희가 한번 녹화하면서 네?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곡으로 데뷔하는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네. 데뷔곡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볼까요? 저희 데뷔곡 반하겠어는 사랑이란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희 아홉 소년들이 아 우리는 사랑 따위 안 믿어 하는 그런 귀여운 허세를 부리다가 예. 저희의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서 어. 그 상대에게 점점 빠져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신곡입니다. 와, 와 반하겠어. 네. 이 데뷔곡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원래 네. 제목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가수는. 맞아요. 네. 야, 많은 팬분들이 네. 이 데뷔곡 반하겠어요. 다 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릅니다. 야, 일단 들성부른 K-POP 꿈나무가 맞는지 네. 제가 무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시청자분들도 반할 수 있을지 BA173의 무대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이 신인 때는 말이죠. 네. 자신을 알리는 특별한 포인트. 맞아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제 출신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자체 발광 보성미남 출신이에요. 와, 보는 입으로. 네, 노래도 만든 적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라고? 자체 발광 보성미남. Say my name. 네, 광희 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압구정 빌딩 4층 출신이에요. 야, 우리 또 아버지가 거기 계시죠? 예, 거기서 태어났죠. 어, 예, 예. 네. 빨리 코너 소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BA173 네. 백예인의 매력을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만든 스페셜한 코너죠. 어떤 거죠? 바나나 안 바나나 빙고! 야, 이 코너 룰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빙고판에 여러분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최종 빙고 주제를 완성해야 성공입니다. 성공 여부는 저희 주가나 MC로서 저희가 네.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이 또 있죠. 이 중에 MC와의 대결도 숨어있다는 거. 야. 저희가 또 후배라고 안 봐주고 이제 뺏어오거든요. 저희가 자신 있는 건 봐주지 않아요. 그래요. 필제 나서는 다 똑같이 우리가 경쟁자야.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칸부터 도전을 해볼지. 럭키 세븐으로 갈까요? 럭키 세븐? 자, 7번. 자, 사투리 연기입니다. 네? 내가 좀. 자, 그러면은 한번 무진 군이 한번 네? 도전할까요?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니네 눈치 안 와? 내 눈치 아냐고. 자신 있나? 와! 자신있다! 야, 이거 아니, 자신있다! 마! 자신있나? 하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 자신있나?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에 다시, 요거 엎어가지고. 자, 우리 도현이가 지금 자신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형들이 사투리를 하는 걸 보고 네. 저는 원래 서울 말을 쓰는데 뭔가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옮은 거 같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진짜로 좀 나쁜 모습. 야. 오케이. 내가 진짜 그럼. 이 나쁜 예. 남자 네. 보여주겠다. 레디, 액션! 아, 니 누구? 니네 누군지 아나? 아, 자신 있나? 아, 연습한 거지, 이거? 아, 좋았어. 야, 이거. 야, 무슨 연기인지 모르겠는데. 어, 그거 몸 바이브는 진짜 뭔가 있어. 무슨 분이 마로 시작하면 저는 거침이 없네요. 네. 아,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사투리 연기 성공! 와! 도현이 덕분에. 자, 이번에 상의 후에 그럼 도현 씨가 한번 해볼까요? 아, 도현 씨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데! 어데! 하! 아, 자신 있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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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감당할 수 있나? 하! 알았다! 알았다, 니 해봐라! 오! 야, MC와의 대결입니다. 자, 가장 좀 유연한 멤버 누가 한번 도전해? 제가 좀 유연한 편이라서 제이민 한결도 한결 씨도? 아, 제가 이거를 네. 쓸 때 네. 살짝 봤는데 네. 약간 뭔가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한결 씨도? 일단 해보다가 네. 안 되겠다 싶으면 한결 씨도 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광희 선배님께서 허리가 안 좋으시면은 제가 대신 야, 대결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역시 한결이 네. 내가 기억하겠어. 아, 알겠습니다. 와우. 네. 자, 먼저 네. 1m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1m. 할게요. 1m. 네, 저 광희 씨도 되게 종이 인형이니까 또 이게 또 그래. 갈수있다, 갈수있다. 진짜. 광희야. 이게 아, 이게 방법이 있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 뭐 이걸 바로 이거 이미 벌써 벌써 다 먹고 자팡이야. 너 이거 끝이야? 야, 너 진짜야? 야. 어, 죄송해요. 잠깐만. 너희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구나, 내가. 일단 재미있는 하는 거 보고 성공하면 한결 씨가 대신 나와서 한번 대결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네네. 아, 네. 한결이가 저희 네. 편이 아닌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럼요. 아. 한결 씨가 아, X도 만들어야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1일 MC 편이 돼서 네. 네. 한번 네. 그죠? 네.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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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진짜 이게 진짜 어려운 각도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한결 씨가 다툼 터치해주세요. 저를 네. 대신해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네. 잡아주세요. 오케이. 와 아, 진짜 잘한다.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그거거든요. 그럼요. 진짜 어려운 거 맞아. 진짜 어려웠어요. 아, 그거 됐어? 자 한결이 화이팅. 그냥 하죠. 그냥 하죠. 오케이. 오. 자 좋습니다. 자 제이민하고 한결이 키가 몇이에요? 180 정도. 야 지금 90cm예요. 네. 정확히 반인데. 자 아, 제이민 갑니다. 오. 제이민. 오. 오. 야 말도 안 돼. 진짜 잘한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자신해서 지금 MC를 대신해서 네. 이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주기만 해봐. 자 가자 가자. 오. 진짜 오 잘한다. 괜찮아요? 네 자,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재민 한결이 70, 재민 70, 네. 50, 70. 와 야 이제 여기 이제 고민입니다. 예? 자 안 될 것 같으면은 막 무리하지 말아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어며 갑니다. 재민. 70cm에 성공했습니다. 야, 너 왜 잘하냐? 괜찮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바지가 뻑뻑해가지고 그러게요. 이제 바지가 부드러운 나, 거구나. 진짜. 오. 발목이 좋아. 오. 발목이 좋아. 와우 와우 제이민 대단하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림보 대결은 이겼습니다. 자 성공. 어 너 잘한다. 어 자 흐름 좋은데요. 자 그럼 우리 빛이 한번 또 뽑아볼까요? 어? 저는 빛이니까 비를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와 또 MC와의 대결이에요. 네? 야 광희 씨와의 대결. 네.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화가. 어 평소에 눈물 이렇게 잘 흘려요? 도화가 이제 어릴 때 연기를 했어. 아유 맞아. 근데 그럼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저를 두고 촬영장에서 집에 먼저 가시는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났어요. 저도 약간 어떤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냐면 엄마가. 내 카드 쓸 때 눈물이 나요. 준비 시작. 어떻게 내 카드 써? 엄마 내 카드 한 더 초과라고 한 더 초과라고 한 더 초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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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 하품 하려고 하지 마요. 하품을 하려고 하지 마. 눈 찔러. 안 돼. 아, 흘린 거 아닌가요? 어! 지금 멘쳤어요.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근데 이 분위기에서 사실 옆에서 광희가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아 저 집중을 못해서. 아 근데 진짜 눈이 지금 촉촉해. 도와 한 번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그러면 일단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이거 자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도와가 그럼 한 B를 고르겠습니다. 자 B 우와 핫핀 댄서 저와의 대결입니다. 와우. 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준성.
잘했네요. 자, 준서가 잘했다, 은혁이 형이 잘했다. 자, 같은 그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하게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만하세요. 여기가 이제 경쟁일 것 같아. 자, 그만.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 하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아! 야, 이제 선뜻 기억하겠어. 한별, 제이미 나 찍었고 어두가 나 찍었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동점입니다. 아~ 근데 은혁 선배님 본인 아니죠, 춤추더라. 아니, 저 투표했는데. 누가? 본인 투표했어요? 아, 여기. 어? 야, 그럼, 아~ 그럼 난 나! 아, 그럼. 근데 내가 왜 이 형이 본인 뽑은지 알아? 이겼어. 왜 그러냐면 X로 줘야 우리가 또 볼 수 있으니까. 아~ 야, 역시 명 MC야. 그냥 나 이겼어. 자, 그럼 준서가 한번 뽑아볼까요? 자, 한번 1로 가겠습니다. 1. 1. 어, 그렇지. 이거 성공하면 이제 빙고로 가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어, 동물 소리 내기. 동물 소리 내기. 아, 근데 지금 네네네.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걸 붙이기에는 네. 한결이를 위해서 누가 한 명 이렇게 굳히게 들어갈 뿐. 어, 여기 아~ 엎어서. 네. 어, 네. 그 저희가 약간 동물 소리 말고 약간 저희 입으로 네. 이제 다양한 걸 하는 건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우리가 그런 걸 했었어? 오, 즉흥으로 어. 살짝 해보면 됩니다. 계란말이야.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야.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야. 자, 어떤 하루 좋았어. 비A173과 은혁이 형이 콜라보를 해봤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성공! 오케이. 저와의 대결 말고는 다 성공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 한결 씨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면 저는 2가 괜찮을 것 같아요. 2! 오케이! 네. 뽑을 줄 아네. 어. 야, 서울 역시 지압판 멀리뛰기 저와의 대결입니다. 야, 이것도 나 봐주지 않는데 이러면서. 자, 우리 멤버 중에 누가 할 거예요? 제가 해도 될까요? 또 만나! 제가 했습니다. 기벤장이 위해. 그렇게 우연인지 뭔지 두 분이 다시 만났습니다. 자, 준서 화이팅! 이번에 이길 수 있어요. 화이팅! 안 밀리게 거기 쫙 잡아주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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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소리 안 냈어. 소리 안 냈어. 어, 그 발. 어. 야. 어떻게 진짜 어떻게. 아, 정말 그 그림을 이제 나올 때가 됐네요. 어떤 그림이요? 넘어가는 그림을. 와.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점프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파핀을 하게 되는 코돌이와 함께 형님의 그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은혁이 형 과연 2m40을 넘을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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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핀! 어, 다리 밥 안 해, 왜? 아, 다리 밥 안 해! 됐어! 빨리 다리 밥! 아, 야, 여기였어. 아, 너무 아프겠다. 이겼어. 내가 이겼어. 좋구나. 우리 준서. 뭐, 이게 뭐,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준석 한번 축으로 가겠습니다. 아, 축! 타고났어 되게. 자, 자, 과연! 와! 아, 이거 봐야죠, 이거 봐야죠.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영서 봐! 이거 성공하면 비투빙고예요. 네. 여자친구 선배님의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는 노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와~ 와~ 만나볼까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와의 대결을 아. 자, 이분들께 어떤 게 주어지게 되나요? 이제 상품으로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광희 씨. 네. 아까 설명 들었던 거 기억하죠? 그럼요. BAE 이게 뭐의 약자죠? Before anyone else. Oh my god. Yeah, I can speak English better. Yes, better. Wow. Come on. Yeah. 아, 뜻은 기억나요? 뜻이요? 네네네. 어, 뜻은 모르겠지만 우리 BAE 173 친구들이 귀여운 건 알겠어요. 아, 귀여우면 됐어요. 아, 예. 네. 뜻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네? 그러니까 뭐 최애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최애, 최애. 자, 그럼 만인의 최애가 되기 위해 이 코너를 꼭 해야겠는데요. 좋습니다. 자, 은근슬쩍 많은 분이 주간화에서 최애하는 네. 바로 그 코너입니다. 네. 바로 오토캐송 시간입니다. 아, 한결 씨 유독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너무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스타트를 누가 갈지. 형이 보겠다, 어때요? 오토캐송을 잘하는 형으로서. 그러면 막내 라인 중에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봅시다, 한번. 도현, 빛, 자. 도화 중에. 빛. 빛 먼저. 도현이가 먼저. 아~ 도현이가 먼저. 아~ 도현이 귀엽죠? 네, 스타트를. 크내기. 스타트를. 네. 도현이가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늘 아. 도현이 귀엽게 돌고래 입었죠? 네. 아. 돌핀, 아, 돌핀이었죠? 네, 도현이가 항상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해가지고. 네, 이제 애교 같은 거. 그럼요. 어떤 래퍼잖아, 래퍼잖아. 네. 네. 도현이의 느낌으로 가면 돼요.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 하는 그 느낌. 준비됐죠? 아, 네. 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뽀뽀니 뽀뽀니 네가 아나나케 한 줄을 날렸어. 너무 긴장해서 그래. 그 랩을 잘하는 도현이가 갑자기 뽀뽀를 해갖고 뽀뽀 갑자기 긴장했어. 네. 아, 저, 네, 긴장했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네. 아, 여러분 너무 귀엽다. 자, 그러면 네. 이번엔 우리 막내가 있으니까 네. 바로 맞춤으로 한번 가볼까요? 맞춤 해야죠. 자, 맞춤 한번 우리 재이민 한번 해볼까요? 재이민. 재이민. 제가 맞춤이었군요. 네. 어, 재이민 정말 아까부터 듬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네. 도현이도 래퍼고 저도 래퍼거든요. 아, 그러네. 그래서 네. 약간 래퍼 느낌으로 래퍼의 느낌으로 랩 느낌으로 랩으로 귀엽게 해야 돼. 네. 하지만 귀여움은 잃으면 안 돼요. 귀여운 래퍼로 오케이 좋습니다. 드랍 더 비트 드랍 더 비트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나는 그럼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죽겠어 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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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만나볼래 그래 어서 빨리 어떻게 생각해 잠말 말고 말해 빨리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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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고 좋다고 오 잘했다 야 왜 오 이 잘한다 아, 너무 멋있었어요. 아, 네, 그 안에 또 귀여움 그러게요. 넣어가지고 좋습니다. 아, 재미 아, 잘하네. 네. 자 이제 자 그럼 이쯤에서 와. 저기 한결 군이 네. 아, 얼마나 대단할까. 아, 우리 한결 군이 기대합니다. 우리 자 오토캐송을 가장 기다려온 우리 한결 군. 얼마나 귀여울까. 네. 야 그러지 마. 출연 소식 듣자마자 연습하더라고요. 이걸 듣자마자? 네, 연습 바로 하죠. 아, 연습까지 네. 했어요. 내가 연습했다고? 애교쟁이에요? 옷부터 저렇게 설레를 저렇게 입는 거 보면 애교 나는 거야. 왜? 오늘 이렇게 소프라 이만큼 보이게 해가지고. 자, 볼까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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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말해 좋다고 좋다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야
연습 파티가 나네. 맞아요, 맞아요. 어, 이 스토리 라인을 짜왔어요. 맞아. 어, 만족해요? 아니, 현타 온 거 아니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어, 좋습니다. 자, BAE 173의 네. 오토캐송 잘 만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몬스타 엑스펠에서 네. 제 활약상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납니다. 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참 혼을 빼놨던 그런 무아지경의 그 댄스. 그럼. 어, 근데 평들이 어떤지 알아요? 춤이 늘었다. 그래. 그럼 오늘도 그거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 BAE173을 위해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왔습니다, 제가. 네. 진짜로. 오늘은 더욱더 특별하게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출제자 나와주세요. 자, 어디 계신가요? 계속 숨 쉬고 있는 중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이래놓고 침 맞으러 가잖아. 어, 네. 어, 오늘 너무 많이 튕겼어. 자, 될성 부른 퍼포먼스 떡잎도 될 수 네? 있을지 네. 검증해보는 시간. 네? 상하체 분리댄스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자, 룰을 설명해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 MC들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K-POP의 핫한 댄스들을 네. 동시에 보여줄 건데요. 저는 하체 댄스를 담당을 합니다. 방희 씨가 상체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체로 나눠진 저희들의 댄스를 보고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이 춤인지 곡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힌 후 멤버 한 명 이상이 원곡의 안무를 맞춰 춤을 추셔야 하는데요. 총 10문제 중 7문제를 맞춰야 최종 성공입니다. 자, 자신 있죠?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입니다. 자,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또 쉽게 할 겁니다. 준비 시작. 파시세븐의 최연. 파시세븐의 최연. 트와이스 선배님의 I Can't Stop. 아 맞나요? 정답 맞나요? 어, 이렇게 정답입니다. 맛집이네요. 잘한다. 제가 좀 동작 크게 할게. 너무 잘 맞추니까 좀 과장시켜서. 자, 갑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 둘, 셋, 넷. 정답! 정답! 정답 나왔어요? 유진이부터! 네. 세븐틴 선배님의 아주 나이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다이너마이트. 한결? 저는 광희 선배님의 바이올린 연주? 바이올린 연주? 아, 장난! 바이올린 못해요! 본 적 있는 것 같아! 어, 이 중에 있습니다! 자, 과연! 자, 뭘로 갈까요? 세븐틴 선배님의 아주 나이스! 야, 과연 답은? 정답입니다! 다 준비가 이렇게 잘 돼 있네. 그러게. 아주 나이스. 네, 그러게. 자, 네 번째 문제. 이거는 어려울 수 있어. 자, 바로 좀 가볼게요. 궁금하다. 무슨 영상인지. 자, 갈게요. 자. 5, 6, 7, 8. 저요. 아, 저요. 아. 스트레이키즈 선배님의 백도어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백도어 정답입니다.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어떻게
귀여워. 야, 막내들 왜 이렇게 귀여워? 아, 귀여워. 애기들. 야, 그리고 아, 첫 번째 도현이 몸도 참 좋았어요. 대문이 나와요, 대문. 대문. 자, 지금 현재까지 다 성공입니다. 아, 이번 문제 갑니다. 5, 6, 7, 네. 여기까지. 자, 한결. 티아라 선배님의 롤리폴리? 아, 티아라 롤리폴리? 저희가 내. 도현이. 다시 한번 할게, 저희가. 자. 셋, 넷. 도현이 그,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포지니어 선배님의 미스터 심플. 미스터 심플? 어서가자. 과연 정답은 하나로. 미스터 심플. 엑스 아니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너. 너무 헷갈려. 슈퍼주니어 선배님. 정해주세요. 하나 둘 셋.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미스터 심플로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진짜요? 아, 한결이 맞았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페이크를 줘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저희 춤에도 비슷한 춤이 있었어요. 그러게. 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아, 다음 문제입니다. 아, 디테일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 자, 다음 문제 갈게요. 5, 6, 7, 8. 7, 8. 정답! 롤리폴리가 여러분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나 잘 모르겠어. 저는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아닌 거. 롤리폴리? 슈퍼주니어 롤리폴리? 거의 온 거 같은데. 거의 왔대. 거의 왔대 얘들아. 거의 왔대. 슈퍼주니어 뭐지? 야, 잘한다 얘네. 아, 많이 봤는데. 동작이 심플한 거 같아. 어? 어? 그래서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미스터 심플. 아, 그건가 보다. 아닌 것 같아. 네.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아 진짜. 정답입니다! 지금 여섯 문제 중에 한 문제만 틀렸어요. 아, 네. 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5, 6, 7, 8. 정답. 정답. 청아 선배님의 스냅핑. 스냅핑? 정답입니다. 완벽하게 돼 있는 거야. 괜찮아. 어? 야. 아, 본인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한다. 이제 하나만 더 성공하면 성공해요. 오케이. 파이팅. 오, 야. 잠깐만. 난 이거 잠깐만 발만 하라고 이거를. 어려운 거다. 뭐야? 이런 거야? 발만 하면 이상할 것 같아. 잠깐만. 너무 궁금해. 이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다리만 하라고 이거. 왜? 어, 이거 지난 거야? 어, 얘나. 어, 이거 좀 이상한. 따라 오케이, 해봐. 파이팅. 갑니다. 준비 시작. 이게 뭐야? 어, 나 이거 아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샤워. 재요. 정답. 빛이. 광희 선배님이 떼미니. 아니야. 너 광희를 엄청 좋아해. 아니, 광희를 엄청 좋아해. 아, 선배님 맞힌 줄 알고. 자, 빛이가 뭐라고요? 더보이즈 선배님의 더 스틸러입니다. 더보이즈의 더 스틸러. 정답입니다. 어, 이게 원래 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가 하체만 하려니까 어, 이거 이상하잖아. 나왔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성공했는데요. B173을 차세대 퍼포먼스들로 인정합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친구들이 밥 먹고 더 힘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네. 맛있는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박! 야, 우리 BA173이 모형을 보고 좋아하고 있어요. 모형을. 우와! 맛있겠다. 어제 냄새가 안 나더라. 가까이 오세요. 냄새 안 나지? 진짜 모형이야? 모형 아닌데요? 아, 귀여워.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들어가.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맛있는데? 너무 행복해. B173이 데뷔도 전에 팬을 다 끌어모으려나 봐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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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매력을 아주 사정없이 뽐내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네. 아주 그냥 풋풋한 매력. 데뷔 매력을 아주 풋풋하게. 데뷔 매력. 그러게요. 야, 그럼 또 우리 데이비드 네. 예능 첫걸음에 다치지 말라고 베이비 파우더 톡톡톡톡 바르고 가야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시원하겠어. 시원하겠어. 네, 이거는 베이비드만 하신 게임이에요. 이번 게임도 역시 팀전으로 네. 진행이 되는데요. 암대를 착용한 뒤에 밀가루가 담긴 접시를 뒷사람의 접시에 흘리지 않고 무사히 전달하는 게임입니다. 아~ 네. 제한 시간 100초 이내 비커를 더 많이 채운 팀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게임에 앞서 팀을 나눠야 하는데요. 네. 일단 9명이 이제 홀수잖아요. 네. 깍두기를 한 명 뽑아야 돼요. 한 명 깍두기! 자 그럼 누구를 해볼까요, 한 명? 제가 그러면 동생들을 위해서 한결 제가 깍두기를 하든 야 우리 맞춤 한결 씨가 진짜 한결 씨 제가 생일이 더 빨라서 제가 맞춤인 거예요. 오케이. 제가 깍두기로 하고 예. 아, 네. 세민이 그러면은 깍두기를 깍두기는 게임을 두 번 다 하기 게임을 두 번 다 하기 역시 맏형이 또 이렇게 나서 주네요. 아, 희생을 해주네요, 역시. 그러면 이제 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으로 게임을 할 때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딱 서 있는 대로. 깍두기 중심으로 그냥 서 있는 대로. 각자 팀명을 한번 정해볼까요? 네. 아, 제비 씨 양식. 그냥 계란찜 이런 걸로. 그래, 계란찜. 팀 이름을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팀 이름을 들어볼까요? 저희는 무진장 빛나는 깍두기입니다. 아~ 무진장 빛나는 깍두기. 깍두기. 네, 역시 무진이 있고요. 또 깍두기 있으니까. 저희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계란찜! 이게 왜냐면 도현이가 좋아하는 거라서. 도현이가. 자, 우리 무진장 빛나는 깍두기 팀이 먼저 네. 도전을 해볼 텐데 이게 또 앉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아, 그렇죠. 네. 자, 어떻게 순서를 정할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앉는다 가위바위보. 진짜 애들이 순서 정하고 학교에서 학교 끝나고. 가위바위보. 아! 저는 일단 두 번째 게임도 해야 돼서 네. 첫 번째 게임이에요. 재민이 1번. 네, 그다음은요? 자, 그다음 저는 마지막 하겠습니다. 제 도화는 마지막. 저는 중간이 중요하니까 중간을 하겠습니다. 야, 지금 2번, 4번 남았어요, 이제. 전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오~ 오~ 야, 두 번째 쉽지 않을 텐데. 자, 다들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무진장 빛나는 깍두기 팀의 도전입니다. 네. 준비! 할게. 예? 나 진짜 안 보여. 많이 폈어요? 아~ 너 맞나? 빨리 그냥 빨리 하자. 아니요. 백조예요. 오, 재민이 잘한다. 안녕하세요. 오, 머리 좋아. 얘네가. 형 빨리 재민이 형 이제. 오, 머리 좋아. 얘네가. 형 빨리 재민이 형 이제 주세요. 빨리. 똑똑하다. 아, 이렇게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야, 근데 나 무서워. 저 아까 저 좋아해, 좋아해. 얘네 잘해. 자, 여러분 시간 가고 있습니다. 아, 준서현. 자, 여러분 시간 가고 있습니다. 아, 준서현 줄게요. 준서현 줄게요. 받아요. 아, 저 비커가 어디 있죠? 야, 간다. 비커 그냥 뒤에 있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준서현 받아. 자, 양이 또 중요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오, 아, 대박. 아, 대박. 야, 기분이 오, 와, 대박. 아, 대박. 아, 진짜. 나 준비 안 됐어. 엉망진창. 준비 안 된다고. 너 준비됐죠? 준비됐어. 와. 완전 많이 줬어. 나무님 뭐. 많이 주세요, 많이. 이게 아! 많이 주세요, 많이. 야, 가만히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밀가루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안대를 벗어 주시고. 우와! 손을 벗어 확인해 주세요. 와, 대박이다. 야. 아, 어떡해. 야, 너 왜 그래? 야, 무진이 무슨 일이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긴장 많이 하네. 자, 일단 한번 양을 야, 나야. 양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디커 저밖에 없어. 야, 거의 다 쏟았어. 어디요? 아니, 디커 옆에 거의 다 쏟았어. 아니, 5분이. 우와. 아깝다. 디커 위치를 어디든지 몰라. 자, 양을 보면 100에 조금 안 돼. 50이랑 100 사이니까 75mm 채웠습니다. 아, 잘했다. 잘했다, 우리. 마지막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네, 마지막 중요한 거. 미안하다. 무딩이 약간 올라프 같아, 올라프. 귀여워. 처음에 밀가루 이렇게 쏟았을 때 좀 놀랬죠? 네, 굉장히 놀랬습니다. 아니, 뭐야. 준서 씨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릇이 안 닿았어요. 분명히 닿았습니다. 1분 됐다. 분명히 늦게 닿았어요. 뭐야, 완전 많이 줬어. 나무는 너무... 많이 주세요, 많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네, 일부러. 아까 빗은 어디에 또 무릎에 떨어졌다고요? 아, 이게 두 번 몸에 맞았는데 한 번은 무릎에 재민이 형이 쏟고 한 번은 제 등 뒤 옷 사이로 쏟더라고요, 한 번. 옷 사이로? 네. 그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로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시간 가고 있어요. 아! 자, 여러분 시간 가고 있어요. 아! 오, 우와, 대박. 아, 대박. 본인이 한 거예요. 아, 본인이 해놓고. 우와. 재민이 형이 아,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과연 계란찜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네. 듣고 잘할 수 있을지. 네. 자, 계란찜 팀의 순서 정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네. 1등이 정해지기로. 오케이. 좋다. 안내는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은 막내가. 일단 제가 첫 번째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재민 형은 그 세 번째고요. 재민 형은 나에게 맡겨주세요. 마지막은 나에게 맡겨주실래요? 그리고 마지막 나한테 맡겨주실래요? 아, 근데 한길 형 좀 불안하긴 하지만 한길 형 이제 마지막을 하겠고 그 다음에 영서 형이 여기고요. 네. 그 다음에 유준이 형이 두 번째. 자, 이제 자리대로 와주세요. 네. 이 자리 굉장히 많이 맞는 걸로 아는데 아주 무진장 재밌는 광경을 보겠구만. 계란찜 팀의 도전.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계란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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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도영이 해봐.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시뮬레이션. 과연 우리와 다른 정도. 어떤 게 맞을지. 네. 자, 준비! 오우, 야, 큰 손이야. 오우, 야. 오우, 야, 큰 손이야. 오우, 야. 장난 아니야, 역시. 오우, 완전 양을 좁혀놓은 거야. 진짜 그랬나? 잠깐, 아니. 시간을 너무 끌은 거. 도현아 너무 천천히 같아. 야, 천천히 잘하네. 여기. 나오고 있니? 온다. 온다. 안정감 있어요, 됐어? 지금? 네. 자, 유준 씨 안정감 있습니다. 네. 간다, 영서야. 네. 주나요? 네. 주나요? 잘한대요. 오케이, 무거워. 재민이 또 한번 해봤다고 또 안정감 있게 가네요. 주세요. 차가워요. 자, 아직까지 비커에 간 건 없어요. 지금 손가락에 네, 쳤어요. 자, 머리에 저 우리도 이만큼 왔어요. 시뮬레이션, 아까 한결아 시뮬레이션. 자, 여러분, 이제 100초 가고 있어요, 시간이. 민이 형, 됐어. 또 잠깐 기다려. 한결이 형 됐나요? 됐다. 해요. 자, 갈게요, 영수 씨. 아, 잠시만요. 머리. 시뮬레이션. 네. 우와. 야, 지금 굉장히 우와 잘한다, 왜? 여기. 정확하게. 왔어요? 차분해. 네. 시뮬레이션?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지금. 네. 여기야. 네, 네, 네. 여긴 대체적으로 차분하다. 차분해요. 네. 여기 앉자. 와. 됐나요? 네, 자, 이제 시간 하고 있나요? 네. 자, 이제 시간 하고 있나요? 자, 끝! 자, 뭐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끝 아니야? 뭐야? 끝 아니야? 자, 안대를 벗고 자 이제 네. 확인해 주세요. 야, 이거는 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
와우! 이거 그냥! 아! 진짜! 여기 무진자 빛나는 깍두기! 우리 위에 대란지 팀입니다. 자! 우리보다 조금 잘했다. 이거는 뭐 아슬아슬하죠. 예, 계란찜 팀의 승리입니다. 우승팀 계란찜 팀에게는요 맛있는 밀가루 맛 제대로 보시라고 네. 와플 메이커 믹스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럽도 감사합니다.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와플 만드는 기계. 네, 와플 메이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BA173과 모든 코너를 마쳤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제 보니까 형, 네네네. 이들이 성장했어요. 이제 어. 베이비는 아니고, 네네네. 이제 주니어 173. 아, 네. 아 애기였는데. 네. 그러게요. 곳에 컸네. 그 애기들이 금세 크잖아. 금방. 뒤돌아서 커졌다니까. 그러네, 맞아요. 네. 오늘 주간을 함께한 소감이 어쩐지, 이 도현이부터. 너무 모든 활동 다 너무 재밌었고요. 데뷔도 전에 이렇게 나와서 저를 알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배님들도 너무 잘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함께 해주실 팬 여러분들께도 누가 네.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꼭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고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봐줘 봅시다, 우리. 네. 아, 오늘 제가 이제 네네네. 친구들과 함께 해봤는데 이 BA173 이 친구들은 네네네. 제가 주관하면서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이 진짜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정말 네. 입덕 안 하는 사람이 없을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지구인들은 물론 우주인까지 그래. 생명체는 생명체는 다 반하게 해서 네? 슈퍼스타 173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BA173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 for you. 자, 우리 함께 스포하러 가볼까요? 네. 아, 누구야? 저거 뭐죠? 네. 이게 뭐지? 비투비 for you의 피카소입니다. 일단 청사병인 것 같은데. 인상파 작가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린 주간아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